오늘은 크롤형 골짜기 구조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체가 있고요, 하체가 있고 이렇게 분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버킷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가 버킷 이빨 부분이 버킷 토스라 부릅니다. 전문 업종에 계시는 분은 버킷토스 앞에 또그 반듯하게 날아시 하시는 분 철판을 붙이는데, 저처럼 그냥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여기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죠. 돈을 벌기 위해서보다 돈 아끼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안전핀 그 핀을 꼽을 수 있는 링크, 자동화 링크 하시는 분도 있고, 수동 링크 있는 부분인데, 버킷을 자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동 링크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 새 걸로 했는데, 장비 값이랑, 인건비랑 다 해서 한, 100만 원 가까이 준것 같아요. 충분히 그만큼 가치는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바퀴 실린더, 이게 수축 팽창하면서 이게 오므리도 다 폈다 하죠. 그리고 암, 팔, 그리고 암 실린더, 그리고 붐, 그리고 이붐 실린더, 그리고 트랙판, 판이 이렇게 트랙들이 막 이렇게 있죠. 이렇게 트랙 슈고, 이 앞에 동그란 바퀴가 전방 아이들러 도전의 이 부분에 있죠. 그리고 장력 스프링, 여기 구리스를 넣잖아요. 구리스를 넣으면 구리스 압력이 이 판을 밀면서 스프링이 아이들러를 밀어서 여기와 여기 사이를 간격을 멀어지게 함으로써 트랙이 팽팽하게 유지가 되면서 트랙이 잘 이탈이 되지 않게 되죠. 점검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롤러가 있고요. 주행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자주 잘 해주셔야 돼요. 그 기어 오일 이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점검이 늦어져서 이거 통째로 갈았습니다. 이빨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제일 중요한 데 같아요. 그리고 카운트 웨이트, 그리고 엔진이 있고 메인 컨트롤 밸브가 있고, 그리고 유압 오일 탱크가 있는데 유압 오일도 자주 점검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연료 탱크가 있고, 그리고 그한 번씩 힘이 잘안 받을 때가 있는데 뒤에 열어보시면 아마 그 연료 필터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굴삭기 회전할 때 따라락 따라락 소리가 나면 센터 조인트가 부러져서 그런 거예요. 톱니와 톱니 사이가 유격이 벌어져서 이빨들끼리 뭐라지? 그냥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가는 거. 이빨과 이빨이 꽉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아, 잡아줘야 되는데, 이빨과 이빨 사이가 벌어지면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거 그대로 두면 싹 마모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회전, 스윙할 때 이상한 따라라라 소리가 나면 반드시 즉시 점검을 해서 조인트를 줘야 됩니다. 제가 그거 알기로 그게 센터 조인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인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줘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해서 조였거든요, 소리가 나서. 그리고 스윙 베어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 레버, 오른쪽 레버, 주행 장치 레버가 있고요.
점검으로서 중요한 거는 이 관절마다 구리스 쳐주는 거 하고, 주행 뭐그 스윙 베어링 구리스랑, 그다음에 장력 스프링 이 아래 있는 구리스, 그리고 주행장치 기어 오일, 그리고 엔진 필터 찌꺼기면 청소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서 트랙이 빠졌을 때 혼자 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다시 오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는 트랙이 빠지면, 이제 트랙이 보통 여기서 다 빠지잖아요. 트랙이 빠지면 아예 그냥 다 빼버려서 여기 먼저 끼우고, 여기에다가 세막대로 이렇게 지렛대로 꼽아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끼는 방법이었는데, 두 명이 필요해요, 그 방법은. 전에는 몸몰랐을 때 아버지가 여기서 그걸 하는 걸 봤다 해가지고 그렇게 끼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여기서 주행 모터를, 주행장치를 컨트롤 해주고, 한 명이 계속 여기서 들어서 끼워줘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막 낑낑대면서 정말 죽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명이서 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하면 끼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뭐그 제가 하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문가분들도 뭐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메뉴를 보시고 가장 최적화된 공정으로 작업을 하실 테니까요. 어쨌든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제가 끼우는 방법의 포인트는 안전핀을 뽑아서 트랙을 끼우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건 트랙핀은 자리가 무조건 이쪽이어야 한다는 거. 이쪽이 가장 작업하기 편한, 핀 뽑아서 트랙을 끼우는데 가장, 제가 볼때 가장 최적화된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트랙이 빠지면 트랙이 안 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랙 핀이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나무가 있으면 롤러와 아이들러, 롤러와 롤러와 주행 모터 사이에 트랙이 처지지 않게 나무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체와 밑에 사이에 받치는 철판에도 걸리지 않고 도조에도 트랙이 걸리지 않아서, 밖에서 뒤로 찍고 전방에 도자를 들여서 통째로 둔 다음에 주행을 해보면 마치 트랙이 빠지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 명이씩 또 계속 트랙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트랙을 이 위치까지 돌려놓고 다시 차체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19mm짜리 뽑고 구리스를 뽑아내는 건데, 구리스 뽑아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러의 휠처럼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줄을 감아서, 여기에 줄을 감아서 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줄을 짧게 만드는 원리를 해가지고 구리스를 짜내는 방법이 있고, 저처럼 땅에 지면에 대고 아이들러를 도조로 들어 올려서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와 여기 나무를 걸쳐서 안에서 이제 조종을 해 가지고 꾹 대각선으로 나무를 누르는 방법. 나무를 하는 이유는 철 같은 걸로 하면 트랙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빼고 나면, 일단 트랙 위치는 여기까지 왔고, 트랙 핀 여기까지 위치 하고, 그리스로 뺐고, 그 다음에 깔깔이를 여기와 여기 이렇게 트랙과 트랙판 그 사이에 걸치는 거예요. 거리는 너무 멀면 안 되고요. 그러면 처지기 때문에 사이가 트랙판 하나, 둘, 세 개, 내지 아무리 길어야 네개 정도의
앞걸이를 잡고 깔깔이를 양쪽으로 끼워주시고 이삿짐 나를 때줄 그거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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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주는 거 있잖아요. 냉장고 같은 거 옮길 때도 쓰는 거. 그 줄로 트랙 슈판 3개에서 4개 사이, 3개가 적당한 것 같은데, 걸쳐놓고 트랙핀을 뽑는데, 트랙핀은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트랙 막대 안전핀을 뽑을 수 있는 툴을 하나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트를 그라인더로 갈아서 트랙핀 그 안전핀 막대핀 구멍 사이즈하고 똑같이 아주 아주 살짝 작게 만들어서 트랙핀을 안전핀을 도구를 대고 망치로 때려서 쉽게 뺄수 있게끔, 그리고 휘지 않게끔, 마모가 되지 않게끔 빼려고 그렇게 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막대핀 뽑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빼고 난 다음에 그냥 공투 같은 경우에는 큰 거는 이제 무거워서 아마 힘들 거고, 그건 이제 줄로 이렇게 여기 줄을 묶어서 버킷이랑 여기랑 줄을 묶어서 이렇게 당기면 될 거고요. 공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하나씩 들면서 이렇게 당기면 여기 충분히 여유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롤에 트랙을 잘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 손으로도 충분히 이 아이들레 트랙을 딱 맞춰서 끼울 수 있습니다. 공투라면. 그리고 나면 일단 트랙을 다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조이는 작업인데, 깔깔이로 아까 깔깔이 세개 걸쳐 놓은 거 있었잖아요. 깔깔이로 최대한 따라락 따라락해서 트랙과 트랙 사이가 벌어진 부분을 최대한 당겨줍니다. 근데 이게 트랙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당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도 처음에 이제 구리수 빼려고 들면서 쳐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전부 다 깔깔이로 당겨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깔깔이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아이들러를 지면에 그대로 된 상태에서 버킷을 이쪽 부분에 찍어가지고 주행장치만 이렇게 들어줍니다. 땅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둔 다음에 주행모터를 이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전진하는 방향이죠. 전진을 하는 방향으로 네버를 밀면 여긴 땅에 그 지면에 닿아 있으니까 여기에 땅에 짓눌려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대한 트랙을 팽팽하게 당길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양쪽 다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주행장치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하단 트랙은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럼 다시 또 따라락 따라락 깔깔이를 당겨주면 거의 99% 구멍이 맞아떨어져요. 나머지 부분은 트랙이 처져서 구멍이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막대를 댔는데 다시 하나 더그 트랙이 이렇게 있으면 구멍 이렇게 핀 꼽는 게 있잖아요. 그 밑에 나무를 하나 받쳐주는데 트랙이 이렇게 V자를 산 모양을 그리게끔 높아도 안 되고 트랙 핀이 이렇게 V자가 돼도 안 되고 이렇게 수직으로 트랙 핀이 맞아떨어지게끔 이렇게 나무를 높이를 맞춰서 다 해주면 정말 끼기 쉬워지는 게, 일단 그렇게 하고 당기면 완전
다시 나무로 이렇게 받쳐서 깔깔이를 당기면 100% 트랙 구멍과 구멍 사이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굳이 망치가 등으로 두드리지 않아도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트랙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이 쇠막 트랙핀 쇠막대를 손으로도 그냥 끼울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그렇게 끼우신 다음에 트랙핀 안전핀을 조그마한 생긴 안전핀을 꼽으시면 되고 다시 마지막 마무리는 도구를 이용해서 잘 이렇게 좌우로 너무 한쪽이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딱 정확하게 꼽아 놓으시면 되고 진흙 같은 거 작업할 때 트랙 핀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 팁을 드리자면 이 안쪽 부분에 트랙 핀 막대 있는 부분을 낙하를 칠해 놓으면 찾기가 쉬워요. 그 부분만 낙하를 칠해 놓으면 어쨌든 그렇게 트랙을 꽂고 나면 버킷을 이쪽에 찍고 도저를 찍어서 통째로 들어올린 다음에 다시 19무지 그 볼트를 조여서 구리스를 넣어서 장치 스프링을 밀어서 아이들러와 주행장치 사이를 간격을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트랙이 팽팽하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혼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20분? 15분? 빠르면 숙달 되면 15분? 처음 하시면 한 30분? 처음 하시면 그리고 한 두어 번 하시면 한 20분 정도면 더 빨리 끝났던가? 아무튼 혼자서 한 20분 정도면 혼자서 트랙을 20분에서 30분 정도면 혼자서 트랙을 끼우실 수 있을 거예요. 큰 거는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공투 같은 경우에는 뭐한 2, 30분 안팎이면 혼자서도 트랙을 다 끼고도 남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보시면 뭐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고요. 영상은 제가 따로 그 주소를 설명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크롤륨 굴삭기 구조에 대한 설명과 트랙 혼자서도 끼우는 방법 복습하는 거 이었고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